아이고 모잘라. 이런 거한 번에 하면 진짜 잘하는 거야. 다시 이쪽으로 가서 원래 이래야 맞아요. 일자로에서 하는 게 기본이라 현실이나 게임이나. 아, 그게 따로 움직일 수도 있어? 똑같이 갈것 같은데 고속도로 우선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따로 움직일 수도 있었구나. 똑같은 도로 똑같이 갈줄 직진입니다. 알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현실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이제 다른 도시로 가보죠. 카자흐스탄 솔직히 볼건 없을 것 같긴 해.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 가면은 잠시 조금 후 이제 그게 보여요. 좌회전입니다. 어, 이게 북한이구나. 어이구, 확인하고 가야겠다, 이제. 어, 신호등이 없는 구간이라, 여기. 아이고. 양보 안 해주지. 어, 얘도 너무 가까이 왔다. 볼칸 DLC도 이 느낌 날것 같아, 느낌이. 150m 좌회전입니다. 볼칸 나오자마자 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잠시 후 어, 신호 걸렸다. 좌회전입니다. 근데 지금 배송하는 거는 현실이나 게임이나 최고 값이 나가는 거지. 그냥 난이도가 없어. 내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지금 세팅한 난이도를 타려면은 그 난이도에 맞는 화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 빼곤 다 어려워. 근데 이거하고 그 의료기기하고 꽃배달 제외하면 전부 난이도가 있어요. 특히 콜라, 현실에도 어려운 콜라, 최고 난이도고, 수박, 오렌지. 그거 하면 진짜 이제 직진입니다. 현실에도 어려운 화물이 게임에도 어려운 세팅이에요. 이것도 어렵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액체 성분이라 그런지, 이게 어쨌든 백신이라는 거라, 지금 하는 게. 살짝만 부딪혀도 그 데미지를 입는다고 150m 어렵다고 하는 건지. 우회전입니다. 이게 지금 가성비가 제일 좋죠. 현실이나 게임이나 잠시 후 백신이 최고지. 우회전입니다. 이거 뭐야? 언제 저길도 한번 밝혀야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 몇안 되겠지. 700마력 이상. 60제한 경찰. 아, 너 어디 가? 가. 저거 대두 가네? 아, 길이 있구나. 만들다 만 개. 지금 가는 길은 전부 다 초행길이에요. 가본 적이 없어. 직진입니다. 다 색칠하고 있죠. 이게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현실 필보다 약간 커. 어, 뭔가 근데 거의 이게 크다 보니까 현실 느낌이 나요.
화면도 그렇고 스킬도 그렇고 그 현실감이 더 높아.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유튜브가 훨씬 더 재밌어요. 뭐 당연히 조금만 화면보다는 큰 화면이 더 재밌는 건 사실이지. 수출? 부탄 건 듣단 말이야? 추월해야겠다. 야, 90G 하는데 여기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거 아니야? 말? 아, 카메라가 어디 있었지? 잔피타이라는 곳이래? 아, 진짜 촌동네다. 유튜브하니까 보는 동네 이름. 집중입니다. 그래도 여기 저기도 있다. 이 어이구. 작은 데는 아닌가 봐. 회사도 있고 프리센터도 있네요. 동네 주유소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좀 작은 데는 아니란 얘긴데. 톤이라 그런가? 500마리, 600마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 700마리 몇 안 되니 손에 꼽아야지. 자, 추월 타임이 약간 커 보긴 한데. 오른쪽 도로입니다. 진짜 외국이라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일자예요. 국도가 편하게 만들려고 일자로 만든 건지 현실도 이래서 이렇게 만든 건지 0짜리잖아. 왜 안 걸리지? 잠깐 들어갔다가 진짜 동네 일자다 일자. 어이구. 우리나라가 작아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큰 나라였으면 이런 도로 있을걸. 미국이 진짜 국도가 진짜 일자죠 거의.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한참 가잖아 그냥 일자.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비 꼬아놨지? 교차로가 있는데? 그치? 교차로는 위험해. 아, 그게 딱 그 콤보이처럼 순서 지켜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나 봐. 그럼 나 같으면 770을 먼저 보냈을 거야. 뭐야 여기 소가 방문하고 있네. 와, 진짜 몽골처럼. 그것도 표현해 놨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컸으면 이런 도로 많을 거야.
나라가 우리나라 진짜 작은 나라야. 자, 또 추월. 와우. 추월하기 엄청 편한 도로. 얘 왜 브레이크등 누른 거야 이거? 이건 약간 언덕이라. 진짜 카자흐스탄 도로는 이럴 것 같아. 은근 큰 나라인데 이거.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카자흐스탄이 제일 디테일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금해. 그냥 평양 다음 서울 인천이니까. 얘는 걸리네. 자, 이건 언덕에 살짝 있어가지고. 근데 저기 저기 공사 구간이다.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그런 걸 알겠지. 진짜 트럭 좋은 거. 이런 도로를 달려야 뭔가 국도인데 거의 풀악셀이다. 좋은 그래픽으로. 여기 동네잖아. 보다 구름표가 있네. 저 물음표 밝히려면은 도착지는 아닌데, 원래 기준이 도착 주차하는 곳만 물음표를 밝히는 건데 다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도중에 이렇게 밝혀서 가죠. 알바겠는데? 아, 직진해도 되겠다. 150m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속도 방지턱도 없고. 다 오른대냐? 안 오르는 게 뭐냐? 금리인상 몇 프로 됐다고? 제로에서 지금 몇 프로인데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와, 나 컴퓨터 사면 얼마를 쏟아부어야 되냐? 지금도 이게 칼60이 안 나와가지고. 살짝 59프레임으로 떨어졌어요. 유튜브 4K를 60프레임 못해. 인텔을 배송한다고? 와, 그것도 돈 좀 되겠다. 아, 추월 타이밍이 안 나올 듯. 신호등이 없네요. 여기 비보호인데다 이게 뭐야? 갑자기 도로가 좁아졌어. 여기 뭐 도시 같다 느낌이야. 잘 나왔지. 집이세 돼.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직진입니다.
초배? 좀 큰 데 같아. 직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아니 왜 절로 가면 안 되나? 내비가 왜 일로 찍혔지? 그냥 저런 회전교체로가 많지가 않지. 쟁여놨다고. 근데 요즘 뭐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 가격이 있으니까 쉽게 못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 물량 부족하면 진짜 저런 게 진짜 저기지. 오랜만에 신고도. 어 여기 도시 크네. 이케아도 있나봐. 직진입니다. 수도는 어디? 어 이거 아 신호였구나. 못 봤어. 건물 보다가. 공원도 있나봐? 관람차 있는 거 처음 봤다. 이거 신경 써서 만든 모드면 진짜 실제 있는 공원 표지적이겠지? 이 길 가다 보이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니. 내년부터라니까. 아 정확히는 25년. 말이 25년이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25년에 딱 하지. 근데 유럽 상황이 지금 딱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었어. 25년도면은 디젤 없는 세상. 직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대비 노력 진짜 안 한다 하잖아. 세븐 아우 근데 이거 수소도 좀 애매한 것 같더라. 뭔가 상용화 기술이 좀 없나봐. 수소가 좀 쉽지가 않은 거라 기술이 필요한데. 아 이거 물음표 이거 꾸준히 할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가다 보이면은 그냥 열어야겠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야, 아 이건 됐다. 그냥 가자. 빼야겠다 차. 유로트럭은 이거 얘 25년까지 이거 바꿀래나 모르겠어. 25년이면 이런 트럭 못 다닐 텐데. 게임에 멀쩡하다는 말이 안 되지. 얘네 3 안 만든다 하니까 자체 내에서 업데이트 하려나? 뭐 아직 2년이나 남은 얘기라. 아, 야, 이거 보내야겠다, 이거. 양보? 벤치가 양보. 기어를 잘못 넣었어. 150m 우회전입니다.